네, 스포츠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 발달장애인 핸드볼리그 올림픽 오늘 경기 중계를 맡은 아나운서 구본상입니다. 자, 도움 말씀에 이상은 해설위원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6월에 이제 개막전 경기 때 함께 중계로 뵙고 오랜만에 뵙는데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저는 잘 지냈고요. 지난번 제가 중계를 왔을 때 여름의 시작이었는데 벌써 또 가을의 시작을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사이에 또 사실은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었는데 여자 핸드볼 팀이 사실 이제 파리에서 경기를 치렀어요. 본선에 진출하면서 또 많은 국민들께서 응원하셨을 텐데 그때 이상은 해설위원도 중계를 하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파리 올림픽에서 여자 핸드볼이 유일하게 또 국기 종목 대표로 출전을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좀 아쉬운 결과를 낳았지만 네. 그래도 우리 대표 선수들이 열심히 최선을 아주 다해서 뛰어준 대회였고요. 네. 또 앞으로 국제 무대에서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줬던 대회였습니다. 네. 지금 일단 후배들을 격려하셨는데. 근데 사실 이상은 해설위원이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우생순의 그 주인공이시잖아요. 그렇죠. 아, 이게 후배들 뛰는 모습을 보면서 아우 정말 나 다시 한번 현역으로 돌아가서 뛰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그런 마음은 제가 뭐 앞으로 나이를 더 먹어도 그런 네네. 마음은 변치 않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다는 네,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앞으로도 여자 핸드볼 또 남자 핸드볼 역시 또 다시 한번 그 빛나는 날들이 찾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지금 중계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핸드볼 리그 2023년에 1회 대회가 시작이 돼서 올해 이제 2회째 맡고 있는 올림픽이 되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승패와 관계없이 모두가 승자라는 의미의 그런 리그가 되겠죠? 그렇죠. 네, 스포츠의 참여와 성장의 의미를 두는 승패와는 네, 상관없는 그런 대회입니다. 네. 자, 오늘 경기는 지난 9월 5일입니다. 청주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에서 열린 상록포레스트와 SMP 드래곤즈의 결승 경기를 녹화 중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장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자, 지금 경기장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주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에서 지난 9월 5일에 열린 A그룹입니다. 상록포레스트 SMP 드래곤즈의 경기가 되겠고 저희가 이 발달장애인 리그는 3개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A그룹, B그룹, C그룹 3개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네네. 모든 그룹마다 모든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지만 오늘 뛴 이 A그룹의 선수들은 네. 또 충분히 높은 기량과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에 따라서 A그룹, B그룹, C그룹인데 이제 가장 잘하는 어떤 그런 그룹이 이제 A그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선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SMP 드래곤즈. 저희가 사실 개막전 때는 이제 상록포레스트 팀을 만나봤었고요. 행복모아 챌린저스와 경기였었기 때문에 SMP 드래곤즈는 이제 오늘 저희가 또 결승 경기를 통해서 처음 보는 팀이 되겠습니다. 이제 결승 경기니만큼 또 개막 전 예선 첫 경기보다는 또 훨씬 다른 양상의 경기를 좀 기대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6월 대회 때보다는 오늘 경기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선수들이 한층 더 많이 성장했을 거라는 예, 그런 기대가 듭니다. 저희가 좀 되돌려보면 개막 경기 때도 저희가 경기를 보면서 와 발달장애인 핸드볼 리그라고 저희가 굳이 얘기를 안 하면 일반인들 그냥 핸드볼 하는 정도의 그렇죠. 순간순간도 계속 나왔었거든요. 전반전이 맞습니다. 시작되겠습니다. 자, 제가 얘기를 하는 동안에 전반전 경기가 시작됩니다. 화이팅!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먼저 공격을 시작한 팀이 바로 상록포레스트가 되겠고요.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게 되는 노란색 상하이의 SMP 드래곤즈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말씀드리는 순간 중거리 슛으로 포문을 열어보는 상록포레스트. 오늘 상록포레스트에서는 지금 슛을 던진 3번 김모영 선수가 경기에서 네. 많은 또 슛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 경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번 저희가 개막 경기 때 상록포레스트의 8번 강동욱 선수가 그야말로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많은 골을 넣었거든요. 그렇죠. 또 수비 골키퍼 이민석 선수의 선방에 이은 네. 또 강동욱 선수의 석공 득점이 정말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앞서 벌써 이민석 선수가 한번 선방을 보여줬고요. 자, 말씀드린 순간 수비에 막히는 상록포레스트. SMP 드래곤즈가 지금 이제 베일에 쌓여있다가 저희가 처음으로 경기를 보는데 만만치 않은 기량을 말씀드리는 순간 바로 수비에서 저렇게 커트해냅니다. 그렇죠, 지금 수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드래곤즈의 수비도 되게 체계적으로 자기 위치를 잘 방어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이민석 선수의 선방이 이어졌습니다. 이민석. 자, 속공 펼치는 상록포레스트. 자, 말씀드리는 순간
골 뺏겼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개막 경기 때는 이민석 선수에서부터 강동욱 선수로 연결되는 속공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SMP 드래곤즈에서 오늘 또 이런 속공에 대비한 백코트가 빨리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가운데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김무영 선수. 자, 말씀드린 순간 인터셉트. 네. 더블 드리블이에요. 더블 드리블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손에 맞고 떨어진 공을 잡고 다시 드리블을 쳤기 때문에 네. 더블 드리블이 선언이 됐습니다. 네. 자, 경기를 천천히 풀어가고 있는 상록포레스트 양팀 아직 득점 없습니다. 자, 뒤로 공이 흘렀고요. 자, 지금 이제 공을 패스한 선수가 8번의 강동욱 선수가 되겠는데요. 가운데 포스트. 하지만 지금 이동준 선수가 슛하는 과정에서 라인을 밟았다는 판정으로 득점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포스트에서 바로 돌아서는 동작이 굉장히 날렵했는데요. 그렇죠. 다시 한번 더블 드리블이에요. 역시 결승전답게 첫 골이 아직까지 2분이 더 지나가는 상황에서 터지지 않고 팽팽하게 양팀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드래곤즈에서의 더블 드리블 반칙이 나왔기 때문에 공격권이 상록 포레스트로 다시 넘어갔어요. 네. 상록포레스트는 개막 경기 예선 첫 경기에서는 굉장히 속공 위주의 경기를 펼쳤는데 혹시 결승전답게 양 팀이 워낙 전력들이 좋다 보니까 오늘은 지금 초반에는 속공 말씀드리는 순간 속공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이동준 슛! 막히네요. 오늘 또 양재성 골키퍼의 또 선방이 또 기대가 되는데요. 굉장히 듬직한 또 골키퍼가 드래곤즈를 눈을 지키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드래곤즈가 먼저 골을 성공을 시킵니다. 네, 지금 우정수 선수가 볼에 끝까지 집중을 하면서 슛까지 마무리 잘 지어줬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손목으로 저렇게 낚아채면서 슛이 굉장히 좋네요. 그렇죠. 이민석 선수의 중심을 완전히 빼앗고 속이면서 득점을 올려줬습니다. 네. 자, 역시 결승전 났습니다. 예선 첫 경기에서는 압도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였던 상록포레스트인데 역시 말씀드린 순간 중거리 슛 빗나갔고요. 결승전답게 양팀 좋은 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경기 정도는 지금 보시면은 일반 핸드볼 시민들, 선수들 정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네. 지금 수비가 나오지 않으면 던지는 중거리 슛이라던가 피봇으로의 볼팁 여러 장면들이 정말 일반 선수들과는 별 다를 게 없습니다. 네. 말씀드린 순간 한 명 제치면서 슛을 성공시키는 드래곤즈. 그렇죠. 지금도 손지한 선수가 바깥쪽을 활용해서 득점을 올려줬는데요. 네. 지금 수비를 완벽하게 제끼고 득점을 올려줬습니다. 개인 기량으로 한 명을 제끼고 안으로 점프슛. 굉장히 빠릅니다. 드래곤즈의 공격도. 자, 상록포레스트 속공 위주의 이 전력을 좀 펼치려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지금 계속해서 이 속공 위주의 공격을 펼치지 못하고 지금 드래곤즈 수비에 많이 막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저런 대형이랄까요? 저것은 이제 어느 정도 세트피스 상황에서 연습이 된 것으로 좀 보이는 대형이네요. 맞습니다. 지금 중거리 슛을 직접 시도하려는 그런 대형인데요. 막혔습니다. 다시 한번 슛! 리바운드에서 슛하는 과정에서 또 이동준 선수가 라인을 밟았습니다. 네. 근데 이 양재성 선수, 드래곤즈 골키퍼도 이민석 선수 못지않게 오늘 골키퍼 대결이 좀 상당하겠는데요, 지금? 그렇습니다. 또 양 팀 다 석공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네. 이 두 골키퍼의 선방에 이은 석공 득점도 많이 나오리라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석공뿐만 아니라 중거리 슛도 선보이고 있는 드래곤즈. 자, 이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상록 같은 경우 지금 8번에 강동욱 선수 저렇게 지금 저 루트로 해서 속공을 이어가야지 정상인데 맞습니다. 지금 드래곤즈 수비에 막히고 있네요. 네, 지난 6월 대회 때는 이 강동 선수의 속공 득점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오늘 드래곤즈에서 잘 방어를 해주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강동욱 선수에게 주는 척하다가 바로 돌아서 이용학 선수가 이용학 선수가 아니죠. 신현석 선수가 슛을 시도했습니다. 자, 드래곤즈 수비하고 있고요. 상록 공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가운데로. 자, 줄 곳을 찾지 못하고 있고요. 네, 드래곤즈 선수들이 지역방을 잘해주고 있는데요. 네. 그 틈을 타서 이번에는 또 득점을 올려주는 강동욱 선수예요. 역시 에이스는 에이스다. 지금 보시면은 점프슛도 거의 아니고요. 그렇죠. 저런 거는 어깨라든지 팔 힘이 상당한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또 수비에 손이 올라온 그런 블록 모습을 보고 피해서 던졌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재성 선수도 쫓아갈 수가 없는 그런 득점을 올려줬습니다. 네. 자, 이민석 역시 선방. 오늘도 선방 슛을 선보이고 있는 포레스트의 골키퍼 이민석
선수입니다. 자, 가운데서 계속해서 김무영 선수가 지금 오늘 경기는 이제 볼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풀어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네요. 패스미스. 지금은 패스미스가 나왔고요. 길게. 자, 오히려 드래곤즈의 석공이 이어집니다. 슛. 아, 깔끔하네요. 네, 아, 이영 선수 석공도 빨랐지만 마무리 슛 과정에서 아주 재치 있는 슛으로 득점 올려줬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발달장애인 핸드볼 리그인데 결승전도 되니까요. 이 좀 속도라든지 양 팀의 오가는 또 수술하는 그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술이 상당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장면에서 아주 좋은 과정을 거쳐서 득점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드래곤즈의 수비에 막히는 포레스트. 자, 러닝 슛. 들어갔어요. 네, 지금도 손지환 선수가 수비가 붙기 전에 바로 슛을 던지면서 지금 득점을 올려줬고요. 오히려 네. 상록 포레스트의 석공보다는 지금 SMP 드래곤즈의 석공 득점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슛도 영리하게 손목을 꺾어서 바운드에서 막기 어려운 슛을 수술했고 들어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쯤 되면 한번 부를 때가 됐죠. 그렇죠. 네, 지금 분위기가 SMP 드래곤즈의 분위기가 한껏 올라가 있거든요. 예. 네, 상록 포레스트에서는 이 분위기를 한번 멈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어느새 4-1로 점수가 조금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미영 감독이 먼저 선수들을 다독이고 있습니다. 아직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 포레스트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좀 경기를 풀어나가야지 좋을까요? 네, 지금 김무영 선수, 신현서 선수, 강동욱 선수, 이 쓰리백 선수들이 딱 중거리 슛이라던가 개인 돌파 능력이 있거든요. 네네. 이 선수들이 조금 더 좋은 찬스를 만들어낸다면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드래곤즈가 보니까 굉장히 날렵하고 속도도 좋고 한데 무엇보다 골키퍼가 또 역시 이 팀 그렇죠. 역시 양재성 선수가 너무나 듬직하게 골문을 지금 지켜주고 있습니다. 또 네. 그런 부분을 드래곤즈에서는 석공으로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드래곤즈의 그 수비진을 상록이 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지금 드래곤즈는 철저하게 자기 위치에 지역방어를 잘해주고 있거든요. 예. 하지만 지금 수비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포레스트 팀에서는 수비가 나오지 않는 부분 중거리 슛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같은 슛이죠. 예. 근데 지금 지역방어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게 그만큼 팀 적으로 훈련이 잘 돼 있다는 말씀이 되겠죠? 맞습니다. 팀 수비 조직력이 아주 잘 갖춰졌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골키퍼를 통해서 가운데까지 연결되는 드래곤즈 공격. 드래곤즈의 이경훈 감독이 이 팀을 훈련을 이렇게 시켰습니다. 노란색 상의에 상하이에 SMP 드래곤즈. 강동욱 선수가 백코트 하는 과정에서 공이 발에 떨어졌기 때문에 키킹이란 네. 반칙으로 공격권이 계속 드래곤즈로 이어집니다. 네. 자, 지금 다시 한번 공격 슛! 막아내는 이민석. 오늘 이민석 선수는 역시 변함없이 철벽을 좀 쌓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석공으로 연결이 된다면 좋을 텐데 네. 오늘 또 드래곤즈의 백코트가 만만치 않아요. 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역시 포레스트의 에이스 강동욱이 골을 성공시킵니다. 자, 지금처럼 볼까요? 수비가 나오지 않는다면 중거리 슛을 이용해서 충분히 득점을 올려줄 수 있습니다. 막을 테면 막아봐라. 수비 두 명을 앞에 놓고 점프해서 슛을 성공시키는 강동욱. 점수는 4-2. 잘 타고 들어갔죠? 프레스트의 강동욱이 있다면 드래곤즈에는 우정수가 있다. 네, 또 우정수 선수가 센터백에서 1대 개인 돌파 능력이 좋은 선수입니다. 네. 지금도 그 돌파 능력으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우정수 선수는 끝에 슛을 쏠 때 끝까지 그 보고 손목까지도 다 신경을 써서 던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민석 선수의 선방이 좋기 때문에 네, 슛의 어려움을 가져갈 수 있어요. 지금은 경기가 좀 중단이 됐는데 네, 지금은 캐치하는 과정에서 볼을 떨어뜨리면서 발에 맞았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키킹이랑 반칙이 선언이 됐습니다. 핸드볼에서는 볼이 발에 맞으면 그게 반칙이 되는군요. 그렇죠. 공격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예. 자, 가운데서 계속 경기를 풀어나가는 김무영 선수 슛 막혔습니다. 자, 속공은 오늘 드래곤즈의 몫입니다. 속공! 성공! 빠릅니다. 네, 이왕 선수 아주 석공 센스도 좋습니다. 상대방이 슛 자세를 취할 때 벌써 스타트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좋은 위치에서 득점을 올려줬습니다. 네.
오늘 드래곤즈가 속도가 좋다는 것이 공격은 계속해서 속공이 저렇게 나올 수 있고 반면에 포레스트의 장점인 강동욱을 활용한 속공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벌써 다 코트로 돌아와 있어요. 그렇죠. 그만큼 경기 진행을 빠르게 공격과 수비 전환을 빠르게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수비 진영이 다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전술을 풀어나가는 것이 또 하나의 그 공격의 중요한 핵심일 텐데 오늘 포레스트가 거기서 아직 드래곤즈의 수비를 뚫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강동욱 선수에게 공이 가요. 인데요. 아, 이번에는 이동준 선수가 받으면서 네. 지금 슛을 시도해봤습니다. 사실 포레스트의 그 포스트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 개막 경기 때는 이제 이동준 선수를 활용한 안쪽으로 공을 넣어주는 공격도 많았는데 오늘은 워낙 드래곤즈의 수비가 촘촘하다 보니 시도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드래곤즈의 슛이 벗어났습니다만 드래곤즈는 이렇게 볼을 돌릴 때도 속도감이 확실히 좀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짜여진 플레이에서 나오는 슛이 나오고 있거든요. 개인의 1대1 돌파 슛이 아닌 지금 여러 차례 또 팀 플레이를 이용한 슛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자리를 바꿔가면서 다시 한번 볼을 돌리고 있는 상로. 아,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수비 손이 올라와 있는데요. 예. 그쪽으로 던진 슛이었는데 이렇게 된다면 골키퍼 양재성 선수의 입장으로서는 방향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쪽은 이제 수비 손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믿고 맡기는 부분인데 거기를 뚫고 지금 들어온 슛이 되겠습니다. 네, 아주 영리한 슛을 던져줬어요. 역시 상록 포레스트의 에이스는 강동욱 선수임을 지금 자신이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자, 코트를 넓게 활용하고 있는 드래곤즈 이번에도 킹... 키킹 반칙이 나왔죠. 나왔네요. 자, 이럴 때 속공이 들어가면 좋은데 지금 보시면 드래곤즈 벌써 다 들어와 있어요. 맞습니다. 오늘 정말 빠른 백코트를 보여주고 있는 드래곤즈 팀이에요. 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선수 수비를 앞에 놓고 슛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막히고 있는 상록이고요. 선수끼리 잠시 충돌이 있었습니다. 지금 강동욱 선수가 백코트 하는 과정에서 볼을 잘 뺏긴 했는데 네. 지금 더블 드리블이라는 반칙이 선언이 됐습니다. 볼을 스틸하는 과정에서 손을 한번 잡고 땅에 떨어졌거든요. 네네. 그러고 나서 다시 드리블을 치게 되면 더블 드리블이라는 반칙이 주어집니다. 네. 지금도 수비 사이 잘 타고 들어갔는데요. 강력한 슛 골대를 맞고 나갔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더블 드리블이라는 게 드리블 없이 3구 이상 걸을 수가 없죠. 자, 지금 선방 나왔고요. 아, 이민석 선수 말씀드린 1대1을 막아냈어요. 그렇죠. 지금은 몸을 완벽하게 날려가면서 예. 지금 덮치는 그런 수비 방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완벽한 1대1 찬스를 놓친 드래곤즈가 되겠습니다. 멀리서 중거리 슛. 아, 지금도 기습적으로 잘 던져봤어요. 네. 골대 안에 들어가진 못했지만 또 신은혁 선수 아주 좋은 지금 시도를 해줬습니다. 네. 신현석 선수 그리고 이동준 선수가 또 힘을 활용해서 멀리서 좀 슛을 시도해보고 있는데 잘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뒷자리 잘 뛰었고요. 자, 골키퍼가 또 막았습니다. 가운데로 들어가는 패스가 예술인데요. 자, 아, 이번엔 들어갔습니다. 아, 속공이 성공했죠. 이게 상록의 속공이죠. 그렇죠. 이제 나왔습니다. 김무영 선수. 점프슛. 양재성 막지 못했습니다. 지금 패스에 이은 캐치까지 완벽했고 또 드래곤즈의 든든한 양재성 선수를 잘 이겨내고 득점으로 연결을 해줬습니다. 네. 자, 상록이 어느새 야금야금 쫓아온 상황에서 이번에는 SMP 드래곤즈가 선수들을 들어가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선수들에게 어떤 걸 좀 주문할 수 있을까요? 드래곤즈 입장에서? 드래곤즈에서는 지금 또 키킹이라는 반칙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더블 드리블이랑 반칙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선수들이 좀 공에 집중해준다면 그런 실책이 나오지 않을 텐데 선수들이 결승전이니만큼 아무래도 좀 긴장한 감이 보입니다. 좀 차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선수들을 진정시키고 드러내고 있는 이경훈 감독, 강지혜 코치, 박정훈 코치, 드래곤즈의 코치진입니다. 자, 다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SMP. 자, 지금 시간이 14분이 좀 흘렀는데요. 원래 핸드볼 경기는 전후반이 30분씩이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발달장애인 리그, 특히 이제 A그룹의 경우에는
전 후반이 각각 15분씩 진행이 됩니다. 이제 끝나갈 시간이 다 됐다는 건데요. 이대로 끝날지 한번 지켜보시죠. 이제 포레스트의 수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자, 한 명 지키고 가운데서 포스트 공격 통했습니다. 네, 허광범 선수인데요. 아주 네. 빈 위치, 빈 공간을 잘 찾아줬고요. 지금 포레스트의 골키퍼가 천세민 선수로 그러네요. 네, 변화를 줬습니다. 네, 그 사이에 골키퍼가 바뀌었습니다. 천세민 선수. 글쎄요, 잘 맞고 있었는데 뭐 체력 안배 차원일지 이민석 선수가 천세민 선수로 지금 골키퍼 자리가 바뀌어 있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된 상황에서 네, 이렇게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드래곤즈와 포레스트 7-4로 전반전이 이렇게 마쳤습니다. 자, 올림픽 2024 발달장애인 핸드볼 리그 결승 경기를 A그룹의 결승 경기를 여러분 보고 계신데요.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뭐 지난 6월보다 정말 더 많이 성장된 네. 모습을 보여줬고요. 좀 긴장감이 좀 있어서 그런지 선수들의 실책이 나오긴 했는데 네. 다양한 슛과 다양한 득점 그런 과정이 나왔거든요. 네. 정말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발달장애인 핸드볼 리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전반전 정도의 저런 정도라면 만약에 이제 훈련상으로라도 뭐 경기를 맞춰본다면 어느 정도 일반 뭐 초등학교 팀이라든지 중학교 팀 뭐 이런 식으로 왜 축구나 다른 스포츠에서도 그렇게 좀 맞춰보잖아요. 경기를 훈련을 위해서. 어느 정도 수준 된다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좀 일반 선수들보다는 발달장애인인 선수들만큼 되게 많은 반복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정말 일반 선수들보다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열정이 필요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드래곤즈 같은 경우는 그 약속된 훈련이라고 해야 될까요? 수비로 돌아오는 거라든지 굉장히 팀 면에서 좀 짜여져 있는 그 훈련 양이 좀 상당하다는 생각이 좀 경기를 보면서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석공과 백코트가 저렇게 동시에 강하고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선수들의 체력이 상당히 뒷받침되어 준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만큼 좀 많은 훈련 과정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제 핸드볼이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또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발달장애인들의 어떤 사회성 함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걸 떠나서라도 경기 자체만으로 봤을 때 굉장히 몰입감 있게 재미있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후반전 경기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선수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힘찬 응원을 자, 이제 코트를 바꿨습니다. 화면에서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하게 되는 SMP 드래곤즈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하게 될 상록포레스트 노란색 상하이의 드래곤즈가 후반전에는 먼저 성공을 펼치게 됩니다. 후반전 들어섰는데도 양 팀 다 지치는 기색이 없어 보입니다. 자, 바로 중거리 슛. 지금은 고재영 선수가 지금 레프트백으로 들어와서 슛을 시도를 했어요. 슛이 굉장히 빠르고 강합니다. 네, 아주 강한 슛을 던졌는데요. 네. 이민석 선수가 잘 막아줬습니다. 자, 석점을 따라가야 하는 포레스트. 어떻게 공격을 풀어갈지. 공 뺏깁니다. 자, 속공. 지금도 또 더블 드리블이 또 선언이 됐어요. 네. 자, 빠르게. 지금 보면은 그 상록 포레스트 말고 드래곤즈 선수들 같은 경우 고글이라고 해야 될까요? 스포츠 고글을 착용하고 있는 듯한 선수들이 네. 많이 보이네요. 맞습니다. 경기 시에는 안경 착용이 절대적으로 안 되거든요. 예.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 네네. 스포츠 고글을 착용을 해줘야 됩니다. 네. 선수들에게는 살짝 불편할 수도 있는데 네. 그만큼 훈련 과정에서 많이 적응을 시킵니다. 뭐 프로라든지 일반 선수들도 저렇게 스포츠 고글로 착용하고 핸드볼 경기를 펼치는 경우도 있습니까? 거의 일반 선수들은 고글보다는 렌즈를 많이 사용하고 렌즈를 있습니다. 렌즈를 쓰고 선수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양재성 선수가요. 발로 거의 밟으면서 막아낸 다음에 상대편 골대에 있는 데까지 공이 왔어요. 그렇습니다. 또 많은 준비 동작 없이 던지는 패스인데도 상당히 먼 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저 정도면 굉장한 힘이 굉장한 거죠? 그렇죠. 어깨의 힘이. 또 석공 나가 있는 우리 선수를 확인한다는 것도 대단한 시야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센스가 있다는 얘기고. 지금 이동준 선수 오랜만에 포스트 공격 나와서 돌아서면서 슛했는데 아쉽게 빗나갔습니다. 네, 아무래도 네, 양재성 선수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것으로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워낙 가운데서 좀 든든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요.
자, 지금 이민석 선수가 다시 들어와서 활동을 하네요. 도주분지도 빠른 백코트의 드래곤즈의 수비에 막혔고요. 그러나 포레스트에는 이민석이 있습니다. 지금은 리바운드 하는 과정에서 포레스트 선수들이 라인 안에 들어가서 공을 잡았다는 판정으로 계속 드래곤즈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이제 그 색깔이 있는 골 에어리어라고 할까요? 그게 있고 이제 점선으로 되어 있는 프리스로 라인이 또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 사이에 가로로 바가 있는데요. 저거는 어떤? 저 경우는 완벽한 노마크 찬스에서의 반칙이라던가 뭐 좀 위협적인 행동이 나왔을 때 7m 드로우라는 네. 골키퍼와 1대1로 던질 수 있는 기회를 네, 주는 그런 찬스에서 던지는 그런 라인입니다. 7m 라인이 되겠고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저런 바운드되는 슛을 막기 힘들죠. 그렇죠. 아무리 눈앞에서 날아와도. 지금 양세성 선수도 방향은 읽었거든요. 네. 하지만 워낙 앞쪽에 떨어진 바운드이기 때문에 위치를 잡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네. 강동원 선수 중거리 슛이면 중거리 슛 이렇게 또 바로 바운드 슛이면 바운드 슛 마음대로 구사를 하면서 슛을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포레스트의 공격을 어떻게 보면 책임지고 있는 강동원 선수고요. 가운데서 풀어나가고 있는 드래곤즈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드래곤즈 선수들은 지금 여러 포지션으로 패스를 많이 활용하면서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한 명 제끼고 슛! 멋진 골 성공시킵니다. 그렇죠. 지금은 나와 있는 선수를 우선적으로 제끼고 기다리고 있는 수비까지 두 명의 선수를 제치고 던진 슛이었어요. 네. 속도를 이용해서 바로 높이 점프해서 슛을 성공시키는 드래곤즈. 점수는 8-5. 허허실실. 강동선수죠. 예, 강동선수. 세 명 사이로 말씀 전에 허허실실이라고 했습니다만 강하지 않은 슛이지만 정확하게 코스를 올려서 슛을 성공시키는 굉장히 그 핸드볼 진행이 높다고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지금은 밀리면서 던지는 슛이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자세였는데요. 네. 그래도 끝까지 슛을 던지면서 득점으로 연결을 했어요. 네. 자, 오늘 팀플레이가 빛나는 드래곤즈 슛 성공. 또 우정수 선수의 1대 개인기 돌파로 인한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우정수 선수는 볼 때도 너무 날렵해 보여요. 그렇습니다. 두 명 사이로. 저런 판단, 순간적인 판단이 좀 어려운데 네. 정말 오늘 여러 차례 좋은 득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실책이 나오는 프레스트고요. 옆쪽도 잘 봤어요. 패스 멋있게 들어갔는데요. 마지막에 역시 골대를 지키는 이민석 선수에게 막혔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손지환 선수가 슛하는 과정에서 김유영 선수의 라인 안쪽으로 들어가는 반칙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7m 드로우가 주어집니다. 네. 자, 그 사이에 이제 상록 포레스트에는 이슬기 선수가 들어와서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까 말씀드린 7m 드로우 선에서 페널티드로 벗어납니다. 우정수 선수, 네, 너무 이민석 선수를 지금 의식을 했어요. 네. 좀처럼 실수하지 않는데 골대 밖으로 던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뭐 드래곤즈의 에이스 역할,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우정수 선수의 페널티 드로우였는데 이민석 선수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렇죠. 수비 좋아요. 수비가 끈끈하고 촘촘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빈틈을 주지 않는 드래곤즈 수비예요. 이제 저런 것들이 이제 발달장애인 선수들 많은 연습을 통해서 반복 훈련을 통해서 저렇게 나왔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수많은 반복 훈련을 통해서 이런 모습이 나왔고 네. 또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옆 선수를 도와주는 그런 모습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드래곤즈는 속공으로 속공은 오늘 드래곤즈의 몫입니다. 그렇죠. 또 드래곤즈에서 이용학 선수가 속공을 다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네. 빨라요. 네. 또 빠른 데다가 속공 나가는 센스까지 되게 좋은 선수입니다. 속공 나가는 센스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더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상대 슛이 시도가 됐다. 우리 골키퍼가 막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벌써 이미 네, 상대방의 코트에 넘어가 있거든요. 예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예상하는 센스가 상당히 좋은 윙 선수입니다. 네. 지금 이제 석점 차에서 지금 넉점 차까지 사실은 더 쫓아가지면 더 벌어진 상황이거든요.
포레스트 속공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공격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참 답답할 것 같은 상황이네요. 네, 지금 포레스트 선수들도 찬스를 잘 만들어내긴 하는데 지금 양재성 선수의 선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네. 주어진 찬스에 득점만 잘 올려준다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점수차입니다. 네. 자, 수비 막혔고, 자 저거예요. 그렇죠. 양재성 선수 한 번에 넘어가는 패스. 옆쪽 잘 봤어요. 자. 발이 일단 선을 넘어간 것 같고요. 볼 내야 지금도 이용학 선수 어려운 볼을 잡아냈고요. 또 본인에게 쏠리는 수비를 이용해서 옆쪽 찬스를 잘 이용을 했습니다. 네. 자, 저희는 지금 9월 5일 청주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에서 열렸던 2024 발달장애인 핸드볼 리그 결승전 A그룹 결승전 후반전 경기를 함께 보고 계십니다. 6분이 지나서 7분으로 향해 가고 있는 한 절반 정도 지금 경기가 진행이 됐고요. 후반전. 높이 벗어나는 슛이었습니다. 네, 신현석 선수가 또 중거리 슛을 많이 던져주는 선수인데요. 네. 아, 지금 계속 높은 볼로 슛을 시도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정확성에 집중을 가해준다면 득점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양팀 골키퍼의 선방이 상당한 가운데 이제 드래곤즈가 그래도 상록 프레스트의 수비를 좀 풀어내는 듯한 느낌이 있는 반면에 자, 저거 보십시오. 저렇게 풀어냅니다. 그렇습니다. 뭐 두 명의 선수가 붙든 세 명의 선수가 붙든 빈 공간이 나면 아주 과감하게 지금 차고 들어가는 우정수 선수예요. 팀 전승도 좋지만 저런 건 거의 개인기량으로 지금 저희 다 풀어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돌파도 좋았지만 마지막 이민석 선수를 제껴내고 득점으로 잘 연결하고 있어요. 네. 지금도 신현석 선수의 슛이 높이 올라갔거든요. 네. 네, 조금만 더 눌러주는 슛으로 골대 안에 던져준다면 충분히 득점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느새 점수가 5점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11대 6 앞서 나가고 있는 드래곤즈. 이번엔 중거리 슛. 이민석 선수 잘 막았고요. 자, 여기서 이런 속공인데요. 속공을 나가려고 할 때 벌써 3명의 선수가 강동욱 선수를 에어 싸고 있어요. 그렇죠. 그만큼 드래곤즈 선수들은 포레스트의 어떠한 부분이 강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속공을 미리 차단해주는 그런 빠른 백코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선수를 밀었습니다. 네, 하지만 백코트하는 과정에서 위협적인 반칙이 있었기 때문에 고재영 선수에게 2분간 퇴장이 주어졌습니다. 11번 선수에게는 2분간 퇴장이 주어졌고요. 역시 결승전이다 보니까 아무리 점수가 좀 벌어졌다 하더라도 몰입하는 과정에서 그런 행동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어찌됐든 저런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좀 연습된 상황들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풀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신현석 선수의 또 슛을 시도를 해봤는데요. 아주 지금 잘 통하지 않고 있어요. 네. 자, 드래곤즈 슛!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네, 이번에도 우정수 선수죠. 정말 오늘 거침없이 돌파를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기에도 굉장히 날렵해 보여요. 네. 본인에게 주어진 1대1 찬스를 그냥 놓치지 않고 계속 기회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선수 사이로 막 들어갑니다. 우정수 선수. 자, 오른쪽에서 슛! 스피드 나갑니다. 파울입니다. 하지만 슛하는 과정에서의 반칙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포레스트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네. 자, 김우영 선수 오른쪽으로 들어와서 슛할 때 드래곤즈의 파울. 지금 보통 세트피스를 저렇게 3명 선수가 해서 저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대형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강경 선수의 슛을 만들어주려는 대형인데 리바운드 잘 살렸고요. 다시, 놓치는 포레스트 다시 공 잡았습니다. 슛! 또 막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드래곤즈의 한 명의 선수가 퇴장당해 있거든요. 그럼으로써 예. 네, 포레스트 선수들이 한 명이 많습니다. 이 기회를 좀 이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드래곤즈의 골문 앞에는 철문 양재성 선수가 그렇죠. 뭐 쌓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철문이에요. 맞습니다. 네. 자, 속공. 아, 예. 저건 뭐죠? 오늘 강하게 뛰었는데요. 네, 오늘 경기 또한 강동 선수의 속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드래곤즈의 백코트가 정말 빠릅니다. 고재영 선수가 지금 연속해서 계속 좀 반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상황 여기서 성공을 해야 될 텐데요. 왼손으로 막아냅니다, 이번엔. 자, 이번에는 양재성 선수의 손에 맞고 사이드 라인으로 나갔기 때문에 계속 포레스트의 공격권이 이어집니다. 네. 그래도 양재성 선수 표정에 여유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던져봐라. 다 네. 막아주리라는 표정도. 움직임 없이 정말 가볍게 네. 툭툭 막아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역시 막아내는 양재성. 다시 잡았습니다. 자, 공을 다시 잡았는데요. 자, 포레스트 다시 잡았고요. 패스 연결 장면. 가운데서 던졌어요. 골대부터 나옵니다. 자, 속공. 자, 아,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속공. 바로 속공이 들어가죠? 그렇죠. 와. 정말 이용학 선수 또 상대편 코트에 넘어가 있습니다. 정말 속공 센스 좋아요. 아니, 지금은 굉장히 그 경기장에 갑작스럽게 이 받은 볼이거든요. 그렇죠. 어느새 벌써 넘어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용학 선수. 오늘 뭐 약속이나 한 듯이 이용학 선수는 그냥 상대의 공격이 마무리된 순간에 반대 코트에 넘어가 있습니다. 네. 자, 7점 차까지 벌어졌던 점수를 그래도 한 점 좁히고 있는 포레스트 강동욱 선수입니다. 지금 강동욱 선수가 슈팅 던지기 좀 어려운 위치였는데요. 득점을 아주 잘 연결해줬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발달장애인 선수 일반 시민들도 만약에 핸드볼 경기를 한다면 그렇겠습니다만 양쪽 끝까지 다 활용하지 못하고 한 중간 지역을 지금 활용해서 공격이 양 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막히는 포레스트의 경우인데요. 자, 2분간 퇴장이 선언됐습니다. 네, 지금은 점프 슛하는 과정에 선수를 밀었기 때문에 좀 위협적인 반칙이거든요. 네. 2분간 퇴장이 바로 주어집니다. 네. 지금 이제 퇴장당하면 2분간 이제 한 명의 선수가 이제 더 줄어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거 외에도 저희가 아까 보면 선수 교체들이 이루어지잖아요. 핸드볼에서 네. 선수 교체는 자유롭습니다. 무제한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네. 하지만 선수 교체 라인을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네. 그 같은 룰을 발달장애인들이 계속 지키고 있고요. 양지성 선수가 볼을 지내주면서 차근차근 풀어갑니다. 패스 빨라요. 드래곤즈 가운데서 슛! 지금 골대 밖으로 나간 슛이었고요. 네. 자, 후반전 3분 드래곤즈 남았습니다. 선수들의 백코트가 굉장히 빠릅니다. 약속되어 있는, 훈련되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후반전에도 그렇게 지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더블 드리블. 더블 드리블이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공을 드리블 치면서 한 번 놓친 후에 다시 또 드리블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블 드리블이 선언이 됐습니다. 네. 아, 패스가 좀 높았어요. 자, 이동준 경기 풀어가야죠. 자, 어떻게 해줄까요? 가운데서 김무영. 안에 포스트. 잘 잡았어요. 아, 네. 하지만 라인 안에서 슛이 이루어졌다는 판정입니다. 자, 지금 포레스트의 이동준에서부터 김무영, 강동욱으로 이어지는 공격이었는데요. 아쉽게 무의로 끝났습니다. 네, 하지만 그 과정은 정말 원활하게 잘 진행이 네. 됐거든요. 물 흐르듯이 공격이 잘 진행됐는데요. 자, 포레스트가 사실은 저렇게까지 점수차가 안 벌어져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벌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은 슛이 성공이 됐군요. 네, 지금은 달려들어가는 스피드까지 더해져서 아주 강한 슛으로 득점으로 마무리해줬습니다. 러닝 슛이 멋지게 들어갔습니다. 포레스트 오랜만에 슛을 또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민석 선수 지금 아주 좋은 슈팅 보여줬습니다. 네, 선수들이 경기 집중도가 양 팀 다 상당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 막바지에 다해서 선수들이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텐데 네. 아주 집중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드래곤즈 슛. 옆 팀입니다. 그 전에 파울이 선언됐고요. 지금 파울이 선언됐네요. 상당히 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드래곤즈 선수. 네, 지금 슛하는 과정에서 옆쪽에서 밀었기 때문에 지금 반칙이 선언이 됐고요. 오늘 에이스 역할을 했던 우정수 선수가 지금 쓰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몸을 일으켰습니다. 격려의 박수를 먼저 보내주세요. 네,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다행히 일어나 줍니다. 자,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우정수 선수는 거의 뭐 발달장애인 선수라고는 보여지지 않는 오늘 몸놀림이에요. 네, 사실은. 예. 돌파 능력도 좋고 네, 센스와 판단력 상당히 좋습니다. 슛이라든지. 점수는 13대 8. SNT 드래곤즈가 앞서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후반전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양팀 드래곤즈의 공격이 마지막이 될런지요. 점프슛 성공. 네, 지금은 임미우 선수인데요. 네. 지금 오른손잡이가 던지기 어려운 위치거든요. 네. 네, 그쪽에서 득점으로 연결을 해줬습니다. 오늘 공격 중에 오랜만에 양 사이드에서 지금 골이 나왔어요. 그렇죠. 역시 철벽.
양지성 선수 막아내고 있고요. 자, 15분 후반전 경기도 이제 14분이 지났기 때문에 거의 끝나가는 상황. 양재성 다시 막아냅니다. 네, 또 강동 선수의 자, 슛이었는데요. 한 번에, 아. 아니, 저렇게 멀리 공이 날아가도 되는 겁니까? 네. 아, 패스도 정말 먼 거리를 가볍게 던지지만 저는 오늘 이용학 선수의 그 석궁 타이밍도 네, 정말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의 그 붕어빵에 저 팥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붕어빵만 있어도 안 되는데 팥하고 그렇죠. 붕어빵이 다 제대로 그 반죽이 제대로 만나서 진짜 와우. 네, 네. 잘 지어 들어왔어요. 이거죠. 이런 네. 공격이죠. 안으로 넣어주고 돌아서서. 그렇죠. 빈 공간은 확실히 나올 수 있는데 이민석 선수가 아주 잘 찾아 들어갔습니다. 네. 네, 한 번 더 던져봐야죠. 그러나 양재성에게 막히면서 이렇게 경기가 끝났습니다. 자, 2024 발달장애 핸드볼 리그 올림픽 A그룹. S&P 드래곤즈와 상록 포레스트의 결승 경기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양 선수 또 서로 간의 예를 지키고 있고요. 14대 9, 9대 14로 S&P 드래곤즈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 경기가 금방 너무 후딱 지나가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제 경기 좀 볼까 했는데 이제 벌써 끝난 느낌인데요. 일단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우선 지난 6월 대회와는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때는 또 저희가 예선 첫 경기기도 했고. 그렇죠. 대학 경기에서. 네, 예. 오늘 또 양 팀 골키퍼의 선방 정말 눈부셨고요. 네. 또 슛하는 과정에서 여러 선수들의 도움이 잘 이루어졌던 부분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양 팀 어차피 이제 또 후임을 또 양성하시기도 하셔야 되는 입장에서 만약에 우리 이상은 해설위원께서 내가 코치진이라면 내가 감독이라면 어떻게 어떤 면을 좀 보강하고 싶으세요? 먼저 좀 졌던 아쉽게 진 상록포레스트의 경우라면 어떻게 어떤 걸 보강하고 싶으신가요? 상록포레스트 선수들 오늘 좋은 찬스는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네네. 하지만 드래곤즈의 양재성 선수, 골키퍼 양재성 선수에게 너무 많이 막혔죠. 슛, 예, 그렇죠. 슛에 네.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선 좀 슛에 대한 네, 그런 좀 결정력에 대한 훈련을 좀 더 시켜볼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긴 팀이지만 S&P 드래곤즈를 맡게 되신다면 어떤 걸 더 보강하고 싶으세요? S&P 드래곤즈 선수들은 너무 훈련 효과? 어떻게 보면 그 팀 지도자의 네. 성향을 알 수 있는데 좀 더 한 단계 높은 수준 있는 플레이를 한번 지도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 발달장애인 리그가 이제 거의 연례 대회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오늘 저희가 2회째 대회에서 이런 정도로 봤으면 내년의 대회 또 리그의 수준은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발달장애인 리그가 지난 해보다도 올해 정말 더 눈부신 발전을 보여줬거든요. 네. 저는 내년에는 정말 일반 선수와 정말 별 다를 것 없다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제 눈에는 오늘 경기만으로도 충분히 그렇죠.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자, 승패와 관계없이 모두가 함께 이기는 그런 특별한 올림픽이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올윈픽 2024 발달장애인 핸드볼 리그 올해로 2회째를 맞았고요. 이렇게 치열한 승부 끝에 이제 멋진 명승부들이 펼쳐졌고 내년 경기들은 더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중계 나간 이제 A그룹보다 B그룹, C그룹 선수들도 열정적으로 재미있는 경기 많이 보여주거든요. 네. 내년엔 더 모두가 더 성장한 모습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자, 코트에서 땀 흘리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우리 발달장애 핸드볼 선수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오늘 중계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이상은 해설위원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